예, 안녕하세요. 예, 범죄도시 연출한 강희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아, 이 한국장학재단이란 데가 있는지 저는 오늘 사실 처음 알았어요. 아, 이렇게 또 여기 대학생분들이 여기서 기숙사 생활을 하시면서 학교 생활한다는 얘기를 듣고 되게 좋은 의도로 만들어진 곳이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서 혹시 그 전공이 영화 쪽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신가요? 아, 영화 쪽 하고 계세요? 어디 영화 저기 제작 쪽으로 하세요? 아니면 배우 쪽으로 하세요? 배우 쪽으로 하세요? 네. 예, 그 뭐 전공이 영화 제작이나 연출이 아니면은 어떻게 보면 좀 관심 없으실 수도 있는데 이 영화 제작이 어떻게 보면 또 이제 사회의 축소판 같기도 하고 사회생활을 하시면서 또 많이 참고할 만한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범죄도시를 기준으로 해서 영화가 어떻게 준비가 됐고 만들어지고 또 흥행까지 했는지를 제 경험으로 해서 이렇게 지루하지 않게 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예고편 영상부터 한번 보실까요? 강제 종료됐는데, 예. 그, 저희 이제 영화 개봉하기 전에 만들었던 홍보 영상이었었고요. 범죄도시는 처음에 시나리오에 대한 제안을 마동석 씨가 이제 적은 친구 관계인데, 마동석 씨가 자기 후배 중에서 이런 일을 겪었던 형사가 진짜 있다. 그, 조선족 거리인 가리봉동에서 근무를 하면서, 실제 그 소탕 작전을 했던 형사가 있다 해서 그 형사를 만나게 됐고요. 만나서 한 2시간 정도 이제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야기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재밌는데 저희가 이제 영화 기획을 할 때에는 너무 뻔한 내용을 벗어나려고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범죄도시 얘기를 해줬던 형사분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처음에는 원래 이제 형사가 결국 조폭을 잡는다라는 주제는 너무 뻔한 내용이어서 이게 과연 영화로 괜찮을까 싶었었는데 막상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 형사들 안에 디테일들이 되게 좋았던 거였습니다. 그 디테일들을 우리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디테일들이 많이 있었고 그리고 좀 다른 결의 형사 이야기였어요. 예전에는 이제 형사분들이 어떤 사건을 수사해가지고 그 범인을 잡아나가는 과정이었다면은 이 범죄도시 같은 경우에 그 증언을 해줬던 형사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그 강력반에 저희가 이제 구분하자면은 스트라이커 같은 치고 나가서 사건을 해결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 이야기를 이제 시나리오로 제가 직접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와 관련되어 있는 자료조사나 이런 것들을 진행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런 그 디테일 같은 것들을 잡기 위해서 형사분들을 그 형사분 말고 여러 형사분들을 만났어요. 만나서 실제 사건 수사하거나 이럴 때는 어떤 일들이 있었고 그리고 가리봉 지역에서는 어떤 식의 사건들이 많이 벌어졌고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었죠. 그래서 이제 뭐 진실의 방으로 같은 경우는 그때 범죄도시는 다 보셨나요? 네. 진실의 방으로란 말 나오는 거는 저희가 이제 현장에서 그 막내 형사인 강홍석 형사가 이제 만든 말이었었는데 저희가 제가 이제 좀 추가하는 연출 방식이 현장에서 배우분들이랑 좀 대화를 많이 나누고 현장에서 만들어내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재미난 대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막 뭐 그 강력반 안에서
이렇게 뭐 범인을 잡아가지고 조금 이제 다그치면서 신문을 하는 것도 사실 과거에는 진짜 있었던 건데 요즘은 이제 또 이런 그 인권 문제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요즘 이렇게 수사하지는 않고.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이 시나리오를 가지고 처음에 초고가 나오고 투자 제안을 했었을 때 당시에는 저도 이제 신인 감독이고 마동석 씨도 이렇게 뭐 유명한 배우도 아니었었고 그러다 보니까 되게 작은 예산으로 제작을 하라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근데 저희 영화가 그러기에는 또 규모가 너무 작게 만들어질 수는 없어서 그 제안을 거절을 하고 계속 다른 투자사들을 찾아보고 설득을 했는데 결국 아무도 투자를 하겠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게 이제 3년 동안에 걸쳐가지고 그 투자자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계속 시나리오를 바꾸고 고치고 그런 과정을 31번을 했어요. 시나리오만. 그러다 보니까 점점 어떤 가시적인 성과는 안 나오고 그리고 영화는 들어갈 가능성이 점점 줄어들고 이러다 보니까 나중에 정말 힘이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거를 작업을 하면서 저희가 3년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느꼈던 거는 투자자를 설득하기 위해 가지고 이 이야기도 넣고 저 이야기도 넣고 재미도 넣고 이런 액션도 넣고 하다 보니까 이야기가 너무 뚱뚱해져 버린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냥 뭐 재밌다라고 생각되는 것들은 다 집어넣었더니 이게 초반에 저희가 하려고 했던 이야기가 분명히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간결한 이야기가 아니라 너무 복잡하고 너무 뭐 어디서 많이 본 듯한 가짜 같은 이야기들이 많이 들어가는 상황이 됐었죠. 그래서 저랑 이제 그 제작사 대표가 같이 저희 집에 와가지고 시나리오 한번 이틀 동안 한번 고쳐보자 하면서 그간 우리가 투자를 받으려고 노력하면서 가짜같이 이야기를 집어넣었던 거를 다 한번 좀 빼보자 해서 정리를 했는데 결국 처음에 썼던 시나리오로 돌아가게 됐어요. 물론 저희가 그렇다고 해가지고 3년 동안에 헛된 시간을 보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시나리오라는 게 사실 정답이 없기 때문에 여러 방향으로 시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 방향으로 다 저희가 이제 3년 동안 다 시도를 해봤는데 결과적으로는 그게 아니었고 처음에 우리가 시도하려고 했었던 거 처음에 우리가 기획하고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었던 거가 정답이었더라고요. 그래서 그간 3년 동안 더했던 이야기들을 이제 다 빼버리고 원래 처음에 하려고 했던 이야기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이 시기는 사실 너무 늦은 시기여가지고 모든 투자자들, 뭐 중소규모의 모든 투자자들한테 다 거절당한 상태였었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저희 제작자 대표가 한 번 정도만 더 해보자. 저희가 한 번 정도만 더 뛰어보겠다라고 하고 저는 사실 가능성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투자자들은 한 번 거절을 하면은 다시 이렇게 돌아보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때까지 제가 영화 감독으로서 준비하고 데뷔 기간을 보냈었던 시간이 17년 정도 시간이 지났던 시간이었어요. 근데 영화 정말 상업영화 한 편 만들어 보겠다고 정말 열심히 계속 시나리오 쓰고 작업하고 그랬었는데 17년 동안 영화 한 편을 못 만든 상태가 되었던 거였죠. 정말 노력해도 안 되는 게 있더라고요. 정말 어디 뭐 성공한 사람들의 얘기나 이런 얘기 들어보니까 열심히 하다 보면 여러분들한테도 뭐 기회가 주어진다 이런 얘기들 많이 들으면서 정말 내가 노력해가지고 거의 이 앞에 금맥이 온 것 같은데 조금만 더 하면 되는데 하는 심정으로 살았었는데 그 17년 동안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안 되더라고요. 투자가. 그래서 그 과정 안에서도 몇 번이나 그만두려고 하고 몇 번이나 이제 포기하려고 했는데 이때는 더 이상 제가 이제 할 수 있는 여력이 없었습니다. 나이도 너무 많이 먹었고 그리고 저도 이제 뭐 가장이고 집도 이제 뭐 보살펴야 되고 하는데 계속 영화만 하겠다라고 해서 집사람을 설득하고 그럴 수는 없겠더라고요. 이 시기가 저한테는 가장 이제 지치고 더 이상은 이제 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가지고 저는 어쨌든 제작자 대표가 투자를 한번 받아보겠다라고 하고 시나리오를 가지고 가고 저는 사실 이제 마음을 접었어요. 마음을 접고 이제는 영화를 돌아보지 않겠다.
그때까지 제가 영화를 한 기간이 25년 정도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25년 동안에 나라는 사람을 돌이켜보면은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 사람이었더라고요.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게 너무 슬펐어요. 너무 슬프고 그리고 왜 열심히 해도 안 될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 시기에는 이제 완전히 마음을 접고 저는 집사람이랑 같이 그 스페인 여행을 떠나게 되죠. 제가 이거 요거는 제가 그 영화를 준비하면서 17년 동안에 했던 것들입니다. 방송 작업도 하고 뭐 뮤직비디오도 하고 홍보 영상 같은 것도 찍고 그리고 저희 집사람은 이제 생계가 안 되니까 이런 옷가게도 하고 뭐 하면서 이렇게 생활을 했었죠. 그러다가 이렇게 제작자 대표랑 같이 고치게 된 거였었고요. 결국 이제 다시 초심으로 돌아간 상태가 돼서 시나리오를 놔두고 저는 집사람이랑 같이 이제 스페인 여행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진짜 스페인 가가지고 저희 막내 이모가 있었거든요. 근데 막내 이모가 있는 바야돌리도라는 지역에 가서 거기 있는 그 조그만 가게를 갔더니 올리브를 파는데 올리브가 너무 맛있더라고요. 올리브가 짜지도 않고 정말 너무 그 탱탱한 맛이 너무 맛있더라고요. 근데 그 올리브를 막 문어랑 꼬치로 막 꽂아가지고 파는 게 너무 맛있어가지고 야 이거 한국까지 가면 대박 나겠다 싶어서 완전히 진짜 영화는 마음을 접어버리고 그거를 수입하려고 그쪽에서 막 얘기하고 있는데 호텔에 왔더니 우리 제작사 대표가 이렇게 카톡이 왔어요. 감독님 투자됐다고 그래가지고 근데 제가 이제 오랫동안 영화를 준비하면서 이런 일이 몇 번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디서 투자를 하기로 했냐라고 물어봤더니 되게 작은 중소규모의 회사에서 투자를 하기로 했다. 신생회사. 저희 이제 범죄도시를 투자한 키위 미디어 그룹이라는 데인데 당시에는 이제 신생회사였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초반에 투자한다고 하다가 또 이제 어느 정도 보다가 또 투자 안 하고 뭐 결렬되고 이런 경우가 몇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막 뭐 마음은 좀 그랬었지만 그렇다고 뭐 기분 나쁘게 말할 수는 없으니까 잘 됐다라고 답장을 보냈죠. 그리고 일단은 그 올리브 수입권은 놔두고 한국에 왔어요. 한국에 와가지고 막상 영화 진행하는 걸 보니까 진짜 진행이 되더라고요. 계속 돈도 영화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투자 결정이 나면은 예산이 뭐 예를 들어가지고 뭐 범죄도시 같은 경우는 순 제작비가 47억이었습니다. 근데 47억이란 돈을 한 번에 다 주지는 않거든요. 매주 또는 2주 단위로 해가지고 뭐 몇천만 원씩 계속 들어와요. 제작비가. 근데 그게 끊기지 않고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웬일이냐 진짜 가나 보다 싶었는데 영화는 촬영 시작하기 전에 고사라는 걸 합니다. 돼지머리 놔두고 이제 고사를 지내는데 고사 지낼 때가 되니까 정말 이 영화가 들어가는구나 하면서 정말 눈물 나더라고요. 고사 지낼 때.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범죄도시 촬영이 아주 극적으로 시작이 하게 됐는데 저희 제작사의 마인드는 어찌됐든 최고의 스태프들 그리고 최고의 배우들을 가지고 작품을 해야 좋은 결과물이 나온다라는 거였었고 저도 뭐 17년 만에 영화를 들어가니까 얼마나 절실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배우를 허투루 쓸 수 없으니까 배우 오디션을 뭐 1000명 넘게 봤습니다. 정말 1단계 2단계 이렇게 해가지고 1000명 넘게 보면서 그 안에서 이제 새로운 인물들을 계속 찾았어요. 범죄도시 같은 경우는 형사도 그렇고 조선족도 그렇고 이 이야기가 관객들한테 믿어져야 된다라는 게 첫 번째 목표였었거든요. 그러려면 이제 알고 있는 배우들이 나오면은 그런 이미지 라인이 깨질 것 같아가지고 새로운 인물들을 계속 캐스팅해가지고 뽑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촬영 현장이 굉장히 거의 매일같이 액션이 있다시피 할 정도로 험한 현장이었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촬영 현장이 굉장히 즐겁고 행복했어요. 그래서 제가 기본 마인드는 영화를 하면서부터 그 시작했던 기본 마인드가 제가 그렇게 아주 똑똑한 사람은 아니다였었습니다. 그래서 남의 얘기 특히나
각 분야에 있는 전문가들 얘기는 듣자라는 취지였었고, 그래서 많은 분들, 스태프분들, 배우분들이 자기 역할을 다 준비해 와서 그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의사를 개진해 주셨어요. 배우 같은 분들, 특히 윤계상 씨 같은 경우는 진성규 씨, 뭐 김성규 씨, 그렇게 자기 팀, 위성락 양태 팀이 모여가지고 매일같이 윤계상의 집에서 합숙 훈련하면서 연습 짜고 뭐 동선 짜고 그랬습니다. 다른 형사팀들도 형사들 계속 만나가지고 진짜 형사가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질문하는지 각자 다 준비해 와서 촬영 날에 와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좀 보여주고 제가 이제 대신 잘하는 것 중에 하나는 그런 거를 봤었을 때 많은 의견들을 들었을 때 정리를 빨리 잘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좋은 감독은 많은 얘기를 듣고 그 배의 선장으로서 빠른 판단을 할 수 아는 사람이 좋은 감독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저희 현장에서는 그래서 경쟁적으로 배우분들도 그렇고 스태프 막내까지도 자기 의견들을 다 자유롭게 내는 현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이제 영화 현장 같은 경우에는 그 감독님이 적극적으로 그 하는 스텝보다는 본인이 가장 그 마스터로서 스텝이나 배우들을 가르치려고 드는 그런 분위기가 되게 많았어요. 근데 요즘은 범죄도시의 영향도 있지만은 전반적으로 조금 현장이 좀 바뀌고 있는 분위기거든요. 스텝들이 이제 전문화되고 과거에는 이제 도제식 시스템이어서 어떤 식으로든 적은 돈을 주지만은 그 위에 있는 오야지라고 하는 분들이 갖고 있는 책임이 얘를 가르쳐야 된다라는 느낌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막내 스태프들도 현장에서 많은 돈을 주거든요. 제대로 된 페이를 주니까 막내 스태프들조차도 자기 전문성을 가지고 일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굳이 뭐 막내 스태프를 가르치거나 물론 뭐 배우는 거나 이런 것도 많이 있지만은 그런 식의 오야지들이 의무감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요즘 영화의 환경은 표준계약서라는 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범죄도시 끝나고 난 다음에 롱 리브 더 킹이라는 영화를 촬영을 이제 막 끝냈거든요. 근데 저희 범죄도시 할 때만 해도 한 일주일에 72시간? 그때 그 정도까지만 이제 촬영을 할 수가 있었어요. 표준계약서를 하면은 하루에 촬영을 12시간 이상을 못해요. 그 이상 넘어가게 되면은 그 스태프들 페이나 이런 것들이 2배, 4배, 8배 이렇게 곱절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촬영을 할 때 뭐 24시간, 48시간 연속으로 하는 게 마치 관행처럼 이루어졌었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고 12시간 또는 10시간 그리고 제가 요번에 찍었던 영화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62시간 넘지 않았습니다. 아직 52시간을 정확하게 지키기는 어렵지만은 그 영화 쪽에서는 이제 시행 단계이기 때문에 62시간 정도를 넘지 않거든요. 그렇게 되면 일주일에 한 4일 정도, 5일 정도 촬영이 이루어지고요. 그렇게 되면은 달라지는 환경이 과거에는 스태프들이나 배우들이 24시간, 48시간 찍고 있으면은 너는 찍어라, 나는 잔다 뭐 이런 분위기였어요. 이게 물리적으로 버틸 수 있는 시간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앞에서 배우랑 감독이랑 뭐 몇 명만 이렇게 찍고 있고 나머지는 저 뒤에 가서 다 자고 있어요. 아주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렇게 표준계약서가 들어오고 난 다음부터는 그 시간 안에 어찌 됐던 준비되어 있는 목표로 했던 그 신들을 촬영을 마무리해야 되니까 스태프 배우들에 대한 집중력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다들 그 시간 안에 끝내기 위해 가지고 정말 집중해가지고 작업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배우분들의 연기도 좋아지고 영화의 퀄리티도 훨씬 좋아지는 그런 환경이 이루어지게 됐죠. 다만 이제 그런 식으로 제약이 있게 되다 보니까 제작비 상승에 대한 부분은 없잖아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 결과는 너무 당연한 거인 게 그간의 영화 스태프들이나 그간의 단역 배우들의 페이가 너무 적었어요. 특히나 스태프들 같은 경우 중에서 연출 제작부 같은 페이는 너무 적었어요. 생활이 안 될 정도로 너무 적었었고 그들은 마치 영화를 하면서 배우는 과정이다라는 그런 도제식
개념이 있었기 때문에 그 페이를 받고도 일을 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영화 스태프들도 그렇고 막내들도 그렇고 다들 임금이 다 정상적으로 일반 직장인들처럼 이제 다 올라갔습니다. 최소 막내 수입이 월 200 이상은 다 됩니다. 다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내도 이제 전문성을 갖기 시작을 한 거였었고요. 아, 이거는 저희 제작기 영상인데 한번 보실까요? 여기는 저희가 가리본 거리를 저희가 그 신길동에 있는 재개발 지역을 200m 정도로 해가지고 실제로 거리를 세트로 만들었어요. 가리봉처럼 보이지만은 사실 이게 오픈 세트이고요. 예예, 오픈 세트이고 혹시 이 제작기 영상 보시면서 뭐 궁금하신 거 있습니까? 저희가 여기는 원래는 처음에 이제 가리봉동에서 찍으려고 했었는데 그 실제 원주민들이 살고 계시니까 촬영이 용이하지 않아서 세트 촬영을 했고 거의 이제 액션이 많다 보니까 거의 매일같이 소소한 액션까지 해가지고 매일 촬영 액션 촬영이 있었습니다. 근데 정작 좀 위험해 보이고 차 들이받고 뭐 이런 액션은
사고가 하나도 안 나는데 그 엉뚱하게 이렇게 막 화를 내고 있는 장면에서 밥상을 걷어찼는데 이명준 씨 발등이 막 금이 가고 이런 소소한 사고들이 좀 있긴 있었거든요. 근데 다행히 큰 액션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사고 없이 무사히 잘 끝난 상황이 됐었죠. 범죄도시는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 편집을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저희가 그 요즘 상업영화들은 전부 다 블라인드 시사라는 걸 하거든요. 그러니까 영화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지 않고 일반 관객 한 100여 명 정도를 초청을 해서 극장에서 블라인드 시사를 합니다. 그 블라인드 시사에는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습니다. 뭐 어떤 이야기가 공감이 되냐, 이 캐릭터가 공감이 되냐 하는 그런 항목들을 다 집어넣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이 영화가 재밌냐에 대한 점수 매기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5점 만점에 아주 재밌다, 매우 재밌다가 5점, 재밌다가 4점, 보통이다가 3점, 재미없다가 2점, 그 다음에 아주 재미없다가 이제 1점이거든요. 근데 그 블라인드 테스트의 그런 내용들을 전부 다 받아가지고 저기 편집하는 작업에서 참고해서 쓰기도 하지만은 무엇보다 블라인드 테스트의 가장 큰 목적은 이 영화가 재밌냐 안 재밌냐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래서 그 항목 이 영화가 재밌습니까 안 재밌습니까에 대한 점수로 사실상 이 영화의 개봉에 대한 날짜가 박히고 그리고 뭐 마케팅 계획이 잡히고 그런 일정이 잡히게 됩니다. 저희는 이제 범죄도시 같은 경우는 블라인드 테스트로 처음부터 4점대를 받았어요. 재밌다와 아주 재밌다, 매우 재밌다의 그 사이였었는데 사실 블라인드 테스트는 CG가 다 붙은 것도 아니고 음악이 다 붙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뭐 잘 정리된 상태에서 보여드리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걸 감안해서라도 4점대가 나오는 건 되게 쉽지가 않은 일이었었는데 저희는 이제 세 번 블라인드 테스트를 했는데도 세 번 다 4점대가 나와서 저희 그 투자 배급사 입장에서는 자신감을 갖게 됐었죠. 야 이거 할만하다. 그때 당시만 해도 완전 신생 감독의 그 마동석이 주인공, 윤계상이 주인공 거기에다가 무슨 뭐 조선족 깡패들 잡는 얘기를 한다. 아 다들 관심이 없었거든요. 너무 뻔한 얘기고 하니까. 근데 이러면서 블라인드 테스트 세 번 하면서 4점대가 나오면서 소문이 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업계에서. 야, 이 영화 대박이다 한다. 재밌다고 한다. 하면서 소문이 나기 시작하고 저희가 추석날 개봉하는 걸로 먼저 못을 박아버렸었죠. 근데 당시만 해도 추석날 개봉한다라는 거는 뭐 예전에 나이 드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뭐 성룡 영화나 하고 가족 영화나 하고 즐거운 영화 하는 게 이제 추석 때 개봉하는 영화였었거든요. 근데 이런 범죄 영화를 그것도 막 뭐 때려잡는 이런 영화를 추석 때 한다라는 게 사실은 쉬운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할 수 있는 것들은 일단은 많은 사람들한테 시사회를 통해 가지고 알리자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조금 파격적이었었는데 한 3만 명 정도를 무료 시사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입소문 전략을 내자. 지금은 입소문이 대세다. 신문 기자들의 그런 기사, 평론가들의 평 다 중요하지 않다. 지금 이제 입소문이 대세다 해서 3만 명 정도의 무료 시사를 하고 저희가 여긴 안 나왔지만은 저희가 범죄도시 T도 마치 입어가지고 배우들이랑 전부 다 해서 전부 그 무대 인사를 갔습니다. 시사회 하는데 가가지고 다들 영화 좀 봐달라고 이제 호소를 했고 저희가 정말 그 배우분들도 그렇고 스태프들도 그렇고 다 절실한 마음으로 했습니다. 절실한 마음으로 정말 열심히 간절함을 좀 호소를 했고요. 당시에 이제 추석에 걸렸던 영화 상대작들이 이제 킹스맨 영화가 걸렸었고 남한산성이 걸렸었는데 남한산성은 이제 뭐 100억대 이상의 대작이었었고 거기 이병헌, 김윤석, 킹스맨은 전작이 이미 대박이 났었던 영화였었고 그러다 보니까 범죄도시는 사실상 저희가 언론 배급 시사라는 걸 하거든요. 근데 언론 배급 시사를 통해 가지고 극장주들이 이 영화를 몇 개간 걸겠다라는 걸 합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얘기 듣기로는 범죄도시 너무 재밌다. 너무 재밌는데 그래도 관객 예상 수는 100만에서 150만 정도.
남한산성 지루하다, 재미없다. 그렇지만 350만에서 400만 정도, 킹스맨 400만에서 450만 정도 해서 그들이 그렇게 매겼어요. 점수를, 아니 그 인원수를 예측을 했어요. 예측을 하고 극장을 배분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저희 요즘은 이제 좌석수로 극장 배분을 따지거든요. 당시에 이제 남한산성이 한 110만 좌석 정도를 가지고 왔고, 하루에 아, 킹스맨도 100만 좌석 이상을 가져왔습니다. 저희가 이제 30만 좌석을 가져갔는데, 아, 보통 아, 블록버스터 영화들이 80만, 90만에서 시작을 해요. 근데 추석 시즌이니까 큰 영화들한테 이제 많이 주기 시작을 하고, 아, 30만 좌석을 줬는데, 30만 좌석인데도 그 30만 좌석의 질이 중요하거든요. 저희 영화는 아침 조조, 그다음에 저녁, 그리고 작은 관에서 낮 시간대 틀어주고가 아, 배급 결정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모 투자사 대표님, 모 배급사 대표님이 하신 얘기가 아, 이 영화가 재밌다 하더라도 그냥 이 업계에서는 조용히 이렇게 사라져라 라고 하면서 밀어내는 형국이었었거든요. 그리고 개봉 전날에 예매율이 아, 6%밖에 안 됐습니다. 보통 흥행 영화들 같은 경우는 예매율이 막 뭐 유명 헐리우드 영화 같은 경우, 뭐 마블 영화 같은 경우는 막 50% 60% 이렇게 넘고 하거든요. 6% 정도면은 사실상은 그냥 뭐 정말 그 대표님 말 맞다나 조용히 사라져야 되는 그런 영화였었는데, 게다가 이제 그 TV 프로그램이나 이런 데 보면은 제가 TV 방송을 보는데 SBS의 어떤 여자 기자가 추석 그 영화 대전 해가지고 이게 하는데, 다른 영화들 뭐 남한산성 뭐 별 몇 점, 뭐 킹스맨 별 몇 점 주면서도 범죄도시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범죄도시는 제가 보지는 않았지만은 별 두 개 뭐 이러더라고요. 세상에 저 그런 평가는 또 처음 봤어요. 영화도 보지 않으면서, 그리고 본인 스스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제가 보지는 않았지만은 별 두 개 뭐 이렇게, 세상에 그런 평가를 어떻게 나오나 그랬었는데, 어쨌든 이 최약체였었죠. 그래서 사실상 이제 범죄도시는 입소문을 통해 가지고 이제 흥행을 하게 됐는데요. 그 과정을 보면 그 과정이 있었습니다. 범죄도시가 개봉하고 난 다음에 첫 날에 그 좌석 점유율이란 게 있습니다. 저희가 30만 좌석인데 좌석 점유율이 저희가 50%가 넘었어요. 50%가 넘었다라는 거는 아침 저녁 이렇게 배정하고 강남에 있는 압구정이나 이런 데에서 CGV는 아예 범죄도시 틀어주지도 않았었거든요. 50%가 넘었다라는 거는 아침이랑 저녁 때를 빼고 점심시간에 거의 찼다라는 얘기였었거든요. 근데 둘째 날이 그 극장 수는 극장들이 3일 동안을 무조건 묶어둡니다. 그 30만 좌석에서 더 이상 늘어나지는 않아요. 둘째 날 됐는데 저희가 60%가 넘었어요. 관객 점유율이, 좌석 점유율이. 셋째 날은 68%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68%까지 간 거는 거의 사람이 다 차있다, 거의 매진이다 라는 상태가 돼서 저희 입장에서는 입소문 전략이 성공했다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 넷째 날, 추석 넷째 날 되는 날 저희가 1등으로 올라서요. 그리고 그 이후로 3주 정도를 계속 1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당시 2017년도부터 충무로에서 영화 판도가 바뀌기 시작을 한 게 흥행을 보장하는 배우는 없다. 그리고 입소문 전략이 대세다. 그래서 최근에 개봉하는 영화들은 입소문 전략을 하기 위해서 원래 예전부터 관행적으로 해왔던 상업영화의 개봉 방식이 있었거든요. 뭐 VIP 시사를 화려하게 해서 유명 스타들을 불러 모아서 그들이 오면은 기자들이 오니까 그 기사거리가 많이 나가고 그래서 더 많이 알려질 것이다 라는 그 방식이 있었는데, 그 방식이 돈은 많이 들고 적절하지 않다로 바뀌기 시작을 해요. 저희도 물론 VIP 시사를 하긴 했지만은 그래봤자 이제 소규모였었고,
당시에 이제 뭐 남한산성이나 이런 킹스맨 같은 경우는 어마어마하게 했거든요. 행사 같은 데. 근데 그런 행사를 한번 하면은 아, 한번 행사할 때마다 뭐 몇 억씩 막 나가는 비용인데 그 비용을 감안하고도 관객이 들어오는 효과가 이렇게 좋지는 않으니까 지금은 이제 그 패턴이 바뀌면서 VIP 시사를 축소해버리고 또는 없애버리고 차라리 영화가 재밌다라고 한다면은 아예 과감하게 그냥 대규모 시사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또 변칙적으로 초반에 첫 주 개봉에 1등을 먹기 위해서 유료 시사를 해버려요. 그 전주에. 그래서 그 관객 수를 가지고 와서 우리가 1등이다 전략을 하기 시작을 하거든요. 말모이 같은 경우도 사실 변칙 시사를 해서 이 전주에 개봉을 해가지고 16만 명을 이미 끌고 개봉을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요즘 그 추세를 보면은 이 SNS의 파급력이 점점 더 정교해지기 시작을 하고 정확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그 영향을 보기 시작했던 게 영화에서는 저희 2017년도에 범죄 때부터 그리고 그 범죄 전에 구남도 같은 경우도 사실은 배급사가 그렇게 밀어버리면은 그리고 유명 감독이고 유명 배우면은 무조건 그냥 천만 가는 영화였었는데 입소문이 좋지 않게 나기 시작을 하면서 그 기세가 꺾이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2017년도에 걸렸던 그런 대작 영화들이 그렇게 조금 안 되는 경우들이 생겼었습니다. 근데 지금에 와서는 그 SNS가 과거에는 그 허위나 그 허수로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정교해졌어요. 그래서 그 신뢰성이 높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마케팅 팀에서도 많은 부분들을 SNS에다 할당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영화가 재밌다 쪽으로 물론 가장 중요한 건 영화를 재밌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만들었다면은 그 효과를 최대한 입소문을 내는 쪽으로 해가지고 마케팅 전략을 좀 바꾸게 됐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범죄도시는 2017년도에 많은 유행어를 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패러디물도 내고 저희가 제가 영화를 만들면서 이렇게까지 흥행이 될 줄도 몰랐고 이렇게까지 대사가 유행이 되고 패러디가 나올 줄은 진짜 몰랐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걸 목표로 해가지고 계산해서 만들지도 않았어요. 어느 감독이나 어느 제작자도 이렇게 될 거야 라고 계산하면서 만들지 않을 겁니다. 근데 영화가 너무 좋게 돼서 여러 좋은 평가 받았던 것 같고 또 진성규 씨의 이 나무조연상 수상소감도 한복을 했던 것 같고요. 또 범죄도시에 이제 출연했던 많은 배우분들, 스태프분들이 다들 잘 되셔가지고 지금 또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신 모습이 너무 좋더라고요. 예, 그래서 범죄도시에는 총 관객은 688만 명을 모으게 됐고요. 이게 대한민국 역대 청불 영화 3위입니다. 외국 영화까지 전부 다 포함해서 정말 어떻게 보면은 내술 배우 감독 뭐 큰 배급사도 아닌 정말 흑수저 영화였었는데 많은 관객분들이 진심으로 좋아해 주시지 않았나 진심으로 선택해 주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또 작은 영화니까 많은 응원을 해 주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범죄도시를 통해 가지고 사실 영화 내용으로서 질적으로 승부하자라는 분위기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뭐 당장 늘 투자 배급사가 요구하고 있는 유명 배우들, A급 배우들을 데려오라는 요구도 과감하게 투자 배급사도 제거할 수 있게 된 상황이 됐고요. 제작사도 뭐 정말 영화의 질적인 거에만 집중해 가지고 영화를 만들 수 있는 상황이 돼서 여러모로 영화적인 면에서는 좋은 환경으로 바뀌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예, 제 그 강연은 여기까지고 뭐 영화에 대해 가지고 이제 궁금하신 게 있으면 좀 질문을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영화 제작이나 뭐 감독이 되고 싶으신 분이나 또 배우로 하시려고 하는 분이나 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궁금하신 거 있으면 질문을 받아보겠습니다. 예. 예, 저는 그 감독님한테 여쭙고 싶은 게
그 2000년대 초반에 데뷔하시고 17년 동안의 무명 생활을 통해서 이번에 감독 신인 감독상 받으셨잖아요. 그러면 17년 동안의 무명 생활에서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많을 테고 많은 투자를 못 받아서 좌절했던 순간들도 정말 많으실 텐데 그 과정 동안에 어떤 것들이 감독님을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지탱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어떤 것이었는지 여쭙고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예, 예. 저는 기본적으로 영화를 너무 좋아했습니다. 너무 좋아하고 영화가 제 인생의 모든 거라고 생각하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많은 돈을 못 벌어도 괜찮았었고 그리고 집사람이 옆에서 힘들다고 해도 괜찮았고 계속 설득할 수 있어. 저는 괜찮았었고 집사람을 설득할 수도 있었었어요. 사실 그런 남편 밑에 남편이랑 같이 사는 여자도 대단한 거지만은 보통 여자는 사실 그렇게 같이 살지 못하겠죠. 근데 제가 그렇게 설득할 정도로 영화가 너무 좋았어요. 영화가 너무 좋고 영화가 내 인생의 모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 힘으로 계속 살았습니다. 30대는 그 힘으로 계속 20대, 30대를 내보냈고 40대가 되니까 힘들더라고요. 40대가 되니까 내가 이렇게 나이를 먹었는데도 아직까지도 결과물을 못 내고 있다는 상황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40대부터는 포기할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돌이킨 시간을 보니까 너무 아까운 거예요. 내가 보낸 노력과 내가 보낸 시간이. 그리고 어떤 기회나 어떤 뭐가 없었다면 아마 포기를 했을 텐데 항상 작은 희망이 있어요. 포기하려고 하면은. 항상 어떤 뭐 영화사에서 뭐 이거 같이 해보자라고 제안을 하던가 어떤 뭐 배우가 뭐 이렇게 영화 해보자고 제안을 하던가 어떤 식의 작은 희망이 있어가지고 그 희망을 발판을 삼아가지고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범죄도시 그 17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더 이상은 이제 희망이고 뭐고도 없었었고 더 이상은 버틸 힘도 없고 지난 시간이 굉장히 아깝긴 하지만 그때 나이가 제가 47살이었었는데 지난 시간이 굉장히 아깝기는 하지만은 이제는 과감히 정리를 해야 된다. 과감히 버릴 줄도 알아야 된다. 안 되는 거를 계속 붙잡고 있을 수는 없다. 삶은 그렇게 드라마틱하지 않다. 라고 생각하고 이제 정리를 하려고 했었던 거였었죠. 누군가가 저한테 17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데뷔한다고 했었으면 저는 안 했을 거예요. 그 시간이 말이 17년이지 너무 오랜 시간이거든요. 그리고 언제 될지 모르기 때문에 매년 열심히 했지 17년 뒤에 된다라고 해가지고 한다면 매년 열심히 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거는 어차피 여러분들이 이제 사회에 나가실 거잖아요. 학교. 저는 이제 물리학과를 졸업을 했는데 4학년 때 그런 고민을 많이 했어요. 내 전공을 살려가지고 안정적인 직장에 취업을 할까? 아니면은 내가 정말 좋아하는 영화를 해볼까? 근데 영화를 한다고 하면은 주변에 선배들 얘기 들어보니까 배고프고 정말 어렵다. 자기가 뭐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말리고 싶다라고 하는데 그런 삶을 살아볼까? 아니면 그냥 안정적으로 회사에 들어가서 그렇게 생활을 해볼까? 정말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때 4학년 때 거의 삼성전자에 다니시는 직원분이 같이 학교에서 농구를 하다가 농구 끝나고 난 다음에 저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너가 아침에 일어나서 다음날 회사 가는 게 정말 힘들고 가기 싫고 정말 하기 싫은 일이다라고 생각된다면 그 일을 하지 말라. 너가 정말 좋아하는 일을 하라라고 해서 저는 사실 그게 되게 너무 단순한 이야기인데 되게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단순히 그냥 뭐 직장 생활만 하는 걸로 내가 행복을 느끼고 그게 나의 삶의 모든 거라고 생각된다면 그 일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당시에는 제가 너무 영화에 빠져 있었으니까 그때 영화를 쉽게 선택 못하는 이유는 돈을 너무 적게 본다. 너무 어려워. 생활이 어려웠다라는 이유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 도전을 해보기로 한 거였었죠. 그러고 저는 조금 더 공부를 해보려고 이제 미국을 갔었습니다. 가서 미국에 가서 이제 영화 공부를 좀 더 하고 그 미국에 가 있는 3년, 4년 동안에
부모님이 뭐 돈이 많으셔가지고 보내주신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빨리 성공을 해야 된다라는 압박감 때문에 계속 미국에서 영화를 계속 만들고 글도 쓰고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데뷔하려고. 그래서 제가 서른 살 때 한국에서 감독 데뷔 기회를 갖게 된 거였었고 어린 나이에 일찍 데뷔를 하게 됐다라고 해서 이제 좋아했는데 그 이후부터 삶이 그렇게 힘들 줄은 저도 이제 꿈에도 몰랐었죠. 근데 이제 그 시간을 버틸 수 있었던 거는 제가 영화를 너무 좋아하니까 너무 좋아하는 일을 하려고 하는 거였었죠. 네, 다른 분 질문 하나 더 받을까요? 예. 우선 강연 정말 잘 들었고요. 그 강연 초반에 말씀하셨던 그 롱 리브 더 킹에 관한 질문인데요. 그 첫 작품이 이렇게 성공하고 나서 뭔가 감독님한테 시나리오도 되게 많이 들어왔을 것 같고 항상 그런 차기작이 개봉되면 포스터에도 막 그 범죄도시 흥행 성공 막 감독님의 차기작 이렇게 홍보가 되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롱 리브 더 킹이 어떤 점에 끌려서 이 작품을 차기작으로 선택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그 범죄도시 끝나고 난 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제가 30편 넘은 시나리오를 받았어요. 제작사에서. 다 좋은 제작사였고 다 제작이 가능할 만한 회사였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제가 작품을 고른 거는 사실상 그렇게 잘 쓴 시나리오는 또 많지 않더라고요. 그 30편 넘는 시나리오 중에서 한 3편 정도가 좋았었습니다. 근데 그 3편 정도 시나리오 중에서 이 롱 리브 더 킹이라는 시나리오가 있었는데 이 이야기가 주는 매력이 되게 좋았어요. 일단 첫 번째는 범죄랑은 다른 장르의 이야기였었고 두 번째는 한 영웅에 대해서 그리는데 우리가 기대하는 우리가 또 바랄 수 있는 특히나 여자분들이 이상으로 꿈꾸는 그런 남성상이 좀 있어요. 그런 남자의 모습들도 있고 그리고 그런 인물들을 좀 그려보고 싶었습니다. 여자뿐만 아니라 저희 롱 같은 경우는 기본 장르는 멜로 영화거든요. 근데 어찌됐든 한 인간의 그런 성공기를 다루기도 하기 때문에 휴먼도 같이 있어서 그런 맥락의 이야기가 아주 좋아서 이 작품을 하게 됐고 무엇보다도 돈이 될 것 같았습니다. 흥행이 될 것 같아서 이 영화 작품을 하게 됐었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 하나만 더 받고 끝낼게요. 두 분 다 하시는 걸로. 네. 청불로 영화를 개봉하게 되면 아무래도 청소년층 관객들을 상당수 잃게 되는 건데 좀 흥행을 목적으로 하는 상업 영화로서 좀 고민이 되는 요소일 것 같은데 청불로 영화를 개봉하게 된 이유가 궁금해서 네, 질문드립니다. 예. 그 범죄도시 청불이 된 거는 어디까지나 제 성향이 이 영화를 그렇게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게 반영이 된 거고요. 만약 제작자가 이거는 뭐 15세 또는 뭐 전체 관람가가 돼야 돼라고 한다면은 완전히 많이 순화를 시켰겠죠. 근데 제작자도 같이 동의를 했습니다. 이 내용은 청불이 되는 게 맞다. 근데 저희가 영화 어느 정도 다 하고 난 다음에 이거 잘하면 15세 받을 수 있겠는데 해서 조금 이제 과하게 좀 잔인한 장면들은 빼냈어요. 빼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등급을 맡으려고 갔더니 영상 등급 위원장이 이거를 뭐 청부를 주면 아니 저 15세를 주면은 등급위가 문을 닫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청불 영화가 돼서 그냥 뭐 그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됐었죠. 네 일단. 영화를 너무 재밌게 봤었고 그 680만 자리 중에 제가 그 영화를 두 번이나 봐서 두 자리가 제 자리였습니다. 일단 영화 감독이시니까 그 이런 질문 많이 받으실 것 같은데 그 영화 감독이 뽑은 베스트 영화 한 편 추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디 가서도 항상 하는 멜로 영화 중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베스트 영화는 그 러브 오브 시베리아라고
한국에서는 원래는 원제는 바바 인 사이베리아, 시베리아의 이발사가 원제이고요. 한국에서는 러브 오브 시베리아라는 제목으로 개봉을 했습니다. 이 영화는 러시아에서 벌어진 이야기이고 그 미국인과 미국인 여자 젤라한인가? 미국인 여자와 러시아 그 남자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다룬 건데 이 영화 안 보셨으면 한번 꼭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훌륭한 영화예요. 예, 오늘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얘기할 수 있어서 너무 즐거웠습니다. 예, 뭐 디테일한 궁금한 사항이나 이런 거 있으면은 따로 모티 쪽에서 얘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